잠시만 보여드리자. 창도 알았다. 자, 보여드리자. 뭐 요리 보이소가 내가 앙탈을 부리네. 자, 요렇게 살짝만 서 있어. 자, 됐지. 자, 참돔입니다. 자연산 참돔인데 약간 거무튀튀하죠. 순놈. 잡아볼게요. 아, 참. 아직 짬도 덜 깼는데. 아이고, 손목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가운데 척추뼈가 지나가면 척추뼈 뒤쪽으로는 신경이, 밑으로는 동맥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동맥인지 정맥인지는 모르겠는데 큰 혈관이 지나가요. 그쪽을 딱 찌르면 가운데보다 약간 밑에 지르면 이렇게 피가 뛰네요. 오늘. 오늘은 지금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7시 한 1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월요일인데 고기를 왜 잡냐고요. 오늘 장사 안 하는 날이죠.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커뮤니티에다가 공지를 남겼지만은 5월 두 번째 주 5월 11일, 12일 토요일 요 이틀간은 저희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 팔순 기념해서 또 조카 결혼식도 그날 또 있고 토요일 날에. 그래서 토요일 요일날 이틀 쉬고 결혼식 갔다가 저희 집에서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서울에 살고 계시는 누나도 오시고 또 그 제도에도 저 아주동 쪽에 누나들 두 분 살고 계시는데 오셔가지고 그때는 뭐 가족 행사를 할 겁니다. 가족 행사 해봐야 뭐 빼고는 그 집에서 잔치 비슷하고 막 밥도 해먹고 술도 한잔 먹고 그래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5월 6일날 5월 6일날은 저희가 월요일이라서 원래 쉬는 날인데 또 공교롭게도 저희 아내 생일입니다. 그런데 그 대체 공휴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5월 6일날 그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그날 장사한다고 벌써 몇몇 손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5월 6일에 그냥 쉬어야 되는데 이랬더만 벌써 손님한테 장사를 한다고 몇몇 분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전화상으로. 그래서 뭐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조금 하기는 하는데 조금 일찍 마칠게요. 5월 6일날 저도 또 아내하고 식구들하고 이렇게 뭐 밥도 한 그릇 무르고 해야 되니까 5월 6일날은 오후 2시까지만 손님을 받고 가급적이면 한 4시까지 영업을 마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지를 따로 커뮤니티에다가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동에 누나들 두 분 계시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고기를 잡으면 해볼까. 한 분은 분식집 아딸. 아딸이 아니죠. 이제 바뀌었죠. 감탄 떡볶이. 한 분은 부동산 하는데 오늘 그 누나들 어머니 팔순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뭐 고기 한 마리 썰어가가지고 무기를 달아볼까. 4.7kg네요. 4.7kg고 보자. 아유 참. 고기 다시 붙이자. 우리 요렇게 붙여가지고 길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길이는 손대중으로 20, 40, 한 60, 한 5 정도 되겠네요. 여기까지 맞죠? 한 핀은 제가 20cm 좀 되니까 65, 66 정도 되는 참돔이네요. 고기를 잡아보겠습니다. 고기가 살찌다. 기를 치는 소리 ASMR 들려주자.
갑니다. 영원하다. 영원하지, 천도마. 갑자기 나가지고 비늘을 씻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분이 펜션에다가 샤워기 호수 있죠? 약간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야바라 호수, 우리 보통 흔히 샤워기 이렇게 연결하는 거, 그거 하고 또 그 샤워기 헤드 그거를 갖다가 펜션 방에다가 두고 가시면서 문자를 보냈더라고. 여기서 검은 호수 쓰는 거 이거 샤워기 호수로 바꿔 쓰라고. 근데 제가 이거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샤워기 호스는 수압을 내가 조절할 수 없잖아. 근데 이거는 내 이 손가락으로 모든 그 수압이 다 조절이 된다고. 어떻게 조절되는가 하면 이렇게 했을 때 멀리 쌀 때 이게 이렇게 쌀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거 씻을 때 넓게 펼 수도 있어. 손가락 하나로 쫙 넓게 펴가지고 중심까지 씻을 수도 있고 이렇게 또 멀리 보낼 때 이렇게 길게 저렇게 보낼 수도 있고 넓게 보낼 수도 있고 내 손가락 하나로 자유자유롭게 이렇게 즉시 변환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거 봐. 이 훨씬 좋다, 이거. 최첨단 손가락 시스템. 이렇게 넓게도 빼고, 길게도 하고. 이 조절이 쉽다고.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쓰고 나니까, 끝에다가 하나 끓여가지고, 이렇게 탁 끓여 놓으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안 주워도 되고, 그거는 좋지. 그 아이디어는 제가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빨리 잡아볼게요. 빨리 잡아가지고, 오늘 쉬는 날이지만은 할 일이 많아. 갔다 와서 물에 육수도 만들어야 되고, 초장도 만들어야 되고, 아이고, 펜션도 또 마무리 정리 좀 해야 되고. 어제 또 일요일이지만 또 손님이 또 좀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지만은 또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추첨도 해야 되지. 또 나가가지고 아내하고 영화도 한번 봐야 되지. 자, 아까 제가 수놈이라고 말씀드렸죠. 정소가 보입니다. 별거 없어요. 이렇게 정소입니다. 이게 아까 4.7kg 정도 되는데, 누나 두 명, 그리고 매형 두 분, 그리고 조카들, 하나는 군대 가 있고, 또 하나는 저 대학교 어디 다른 데 가 있고, 초등학생 조카 한 명하고, 고등학생 조카 한 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섯 명이 다 많겠죠. 한 조각은 일부 빼내가지고 나가는 길에, 장인어른 한 조각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서 안 먹고 올 거예요. 그만 갖다만 주고 저녁에 먹으라고. 갖다만 주고 저는 다른 일로 좀 갈 겁니다. 방금 장갑 새 거 꺼냈는데 구멍이 났다. 아이, 참네.
참돔 손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연산 참돔. 우리가 보통 청 같은 거, 세모, 벨벳. 벨벳은 이렇게 누워있는 결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보이잖아. 맞지? 이걸 싹 이렇게 하니까 벨벳이 생각난다. 레드 벨벳. 빨간 돔. 궁금해, 속살. 속살이 궁금하다, 한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생각 안 나나? 안 나거든. 그게 무슨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노? 자, 아, 이거 보여드린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보이시지?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각도가 안 맞나? 자. 아, 참. 자, 그렇지. 자, 이렇게. 이건 억수로 살찌다. 응, 살찌다. 자, 칼 끝을 요렇게 넣어가지고 등 따라서 쭉 한 번에 깊이 넣지 마시고 요렇게 요렇게 길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로 요렇게 벌린다고. 벌리는 게 보이나? 요렇게 이렇게 딱 주면 장력이 생기면서 딱 이렇게 살이 벌어지죠. 그 사이로 칼을 살 한 10도 정도, 10도 15도 눕혀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길이 만들어졌잖아. 붙여가지고 이렇게. 자, 제가 이야기했죠. FX 입구는 DX.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요렇게. 이 뼈가 굵기 때문에 뼈를 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넣어가지고 가빌뼈를 이렇게 딱 쳐주면 되지. 자, 이렇게 하면 완성. 완성은 아니고. 자, 이렇게. 비닐. 이거 뭐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위에서부터 쭉 길만 만들어줍니다. 길만.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들리대. 그럼 이렇게 칼이 쑥 들어가잖아. 부러뜨려가지고. 이렇게. 사사사사사사사 땁니다. 한꺼번에 팍팍 까지 말고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얘가 누르니까 약간 기운이가 아닌데. 손목이 힘이 없다. 이틀 동안 헬레를 얼마나 써줬는지. 가능하면 오른쪽 큰 고기를 잡을 때는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장갑하게 놓고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오른손에도 가능하면 장갑을 끼세요. 장갑을 안 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렇게 칼등에 손이 비입니다. 칼등에. 어제 너무 회를 많이 썰었더만 칼등에 약간 이렇게 흠집이 갔죠, 손가락이. 바야바 갔나? 바야바 갔습니까? 이 정도 보여드렸으면, 자, 이쪽으로 다시 왔어요. 뼈가 굵기 때문에
어차피 영상도 떨어져 놓고. 고기가 넓으니까 밤을 자를게요. 아, 내일 오늘 아침에 힘드노. 엄마. 네. 차키 어딨어? 아빠가 알지. 차키. 어. 차키 왜 없나? 차키 여기 있대. 내려와. 내려와. 응. 엄마. 어? 이쪽에 뛰어 가야 된다. 고마했다. 우리 엄마는. 이거 들고 가는 거야. 아주동은. 응. 사람을 또 흔들어. 응. 아주동 가나 봐. 가자. 네. 이 야구 뜨고 갈래, 야구. 이거 맛있다. 어, 이거 뜨고 가야지. 자, 여기서 팁 하나. 어디 가서 참돔을 사 드실 일이 있으면 이렇게 큰 사이즈는 사 드시지 마세요. 어, 이건 제가 해집을 하면서 알려드리지만, 왜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참돔 특유의 이렇게 살속으로 들어가는 복강 내 얇은 막,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 있지. 뭐, 이건 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상관은 없는데,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복강 내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 있어. 아이고.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근데 보시면 보여드리죠. 뭘 보여드리는 거 하면 갔다 온나? 네. 자, 이렇게 무늬를 보시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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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육하고 근육 사이에 근육막이 있잖아요. 제가 잘라보겠습니다. 안으로. 요렇게. 요렇게 근육막이 있잖아. 하얗게 보이시죠? 요 하얗게 보이는 거. 이게 크면 클수록, 어떻다? 어, 질기진다. 어쩔 수 없지. 질기집니다. 이 근육막이, 요렇게 살과 살 사이에 있는 근육막이 질겨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kg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참돔은. 근데 한 4kg, 5kg 이렇게 넘어가면, 필이 이 근육막이 질겨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물론 1kg보다 작은 사이즈 이런 사이즈들은 고기 특유의 살결이나 아이고 증후가 나왔다 말을 하다 보니까 살결이나 이런 게 안 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피하시는 게 좋고 어, 한 3kg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 4kg, 5kg 넘어가는 방금 요게 4.7kg였죠. 어, 4kg, 5kg 넘어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와 크다 저 한 마리 묵자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끝단이 너무 조금밖에 안 남았어. 대충 우리 식구가 먹을 거니까 대충 잘라낼게요. 그래, 무엇이든지 한 가지 일에 딱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고 그냥 잘 안 된다. 그리고 이게 고기가 커지면 뭐랄까 약간 좀 수분 함량이 높아진다고 해야 될까 약간 물기가 많이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런 고기 이제 저는 어떻게 팔아먹냐고 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제가 봤을 때 저는 물론 매입가는 똑같습니다만은 약간 판매하는데 좀 지장이 있겠다 싶은 고기들은 뭐 우리가 한 마리 썰어 먹든지 안 그러면 뭐 해덮밥이나 물회 같은 거 저렴한 그런
저렴한 제품이라고 싸구리 고기를 쓰는 게 아니죠. 싸구리 고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은 썰어도 좀 모양이 잘 안 나오거든. 근데 물회나 해덕박 같은 경우는 모양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오해하시지 마시고. 또 과감하게 막 떼낼 만한 부분은 다 떼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은 좀 고기가 좀 났더라고. 이 부분은 떼내자. 경매하고 들어오니까 한 7시간 10분 들어와가지고 냉장고에 술 좀 채워놓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7시 52분이 됐습니다. 그래, 월요일 날에 제가 장사를 안 하니까, 전기휴일이니까 장사를 당연히 안 하죠.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편안하게 늦잠 자고 쉬는 줄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월요일 날 일이 더 많습니다. 차라리 장사해 놨다. 근데 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도,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니까. 자, 이렇게 손질이 다 됐습니다. 아침이라서 이제 컨디션이 몸이 부둥하다. 주말 동안 하루에 평균 막 12시간씩 계속 서만 있다 보니까 그렇네요. 목소리가 좀 힘이 없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자, 수율 한번 따라 볼까요? 수율 한번 따라 보자. 얼마 나오겠노? 아까 4.7 정도 됐는데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요게 한 4g에서 6g 정도 되니까 0점 조절하고 얼마 정도 나오겠노? 대충 예상해. 4.7에 30%, 30%, 한 1.5kg는 나오겠다. 1706g 이면 1706g 4700 뭐고? 뭐고? 1706g 난 아 퍼센트를 눌렀네. 아이고 참. 1706 나누기 4700 0.36이고 0.36이고 36%. 그러니까 큰 고기니까 확실히 살이 많이 나오긴 많이 나오죠. 덜렁덜렁 막 대충 신경 안 쓰고 떠냈는데도 36% 나오니까. 자, 이걸 포장을 해서 야, 엄마가 아, 애들 태워주러 갔습니다. 아들이 오르마? 아니, 그, 통화버스 하시는 분이, 뭐, 예비군 훈련 간다. 젊은 친구 같거든. 이거는 장인되는 장모님 두 분째 집으로 한번 볼게 드리고, 그 정도면, 충분하겠죠. 한, 1706g에서 560g, 560g 고기 한 1kg 분량이 되는 거니까. 아침에 해좀 자실랍니까? 누나들 오늘 가다가 내려줄 거 하려고. 아니, 맞는데, 1300, 아니네, 나 그거 계산 잘못했네. 1700에서, 아, 한 350g 정도 되네. 한 1kg 분량 되네. 조카들하고 뭐 한 6명 먹을 거니까, 1360g이면, 한 3kg 이상 되죠. 1kg에 350g 따지면, 3kg 잡으면 한 1050g 정도 되니까. 실제로 한 고기를 한 3kg 이상 잡은 그 정도 됐지. 여기 이거 있는데. 가는 길에 내다주고 우리는 또 일 보고 일찍 들어올 거다. 들어와서 할 일이 많다. 네, 이거 뭐서 그거 갖다 줘 볼까 이거? 누나 가게. 누나 가게.
자기 갖다 주고 우리는 볼리고로 가야지. 볼리고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많아. 날씨가 별로 안 좋다. 무조하네. 오늘 저기 돌덤이 났더나? 오늘 아침에 산장에 돌덤이 나서 두 마리 나섰거든. 너무 비싸다. 하라 무시를 못하겠다. 돌덤 찾는 사람들 있어가지고 사기는 샀는데 돌덤이 안 나니까 서로 살라고 눈이 벌게가지고 눈치 싸우는 거. 아, 장난 아니야. 조금 덜 남아도 그래도 찾는 사람 있으니까. 찾는 사람 해줘야지. 돌덤 누가 갔더니? 응? 누가 갔더니? 상수형이. 이렇게 돌돌이 제법 크게 피하네. 어? 제법 크게 피하셔. 뭘 키야? 주복에 드는 거 짜인사람 말하는 게 지금. 아, 주복에 드는 거. 그럼 뭐, 맞지 않네. 나무 양식고기 삽니까? 사람들이 오해한다. 뭐, 방송하고 있는데. 에, 그래.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뭐고, 방어, 방어. 방어 같은 거, 여름철에 여기 많이 나는데 모아가지고, 어디 지퍼백이 어디 갔노? 작은 것밖에 없나? 아, 됐다. 방어 같은 거 많이 모아가지고, 저 제주도 내려간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거 하시는 행님이거든. 주복이나 이런 것도, 강망 같은 거. 강망 알죠? 강망. 함정거물 같은 거. 그것도 하시는데, 양식도 하셔. 그 방어 같은 거. 그 다음에 감성동 같은 거, 참동 같은 거, 양식도 하시거든. 대상가도 돼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양식인지 착각했는가. 요즘에는 이제 그 산란철이 5월달에서 한 8월달 여름철 되기 때문에 돌돔이 산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한다고. 그때 이동하는 경로 안에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렇게 함정거문, 정치망, 깡망 이런 데 돌돔이 조금씩 뜹니다. 낚시로 잡는 건 한계가 있어요, 돌돔은. 마매장에서도 저기 어장에서 잡아오는 돌돔 좀 갖고 왔는데 학동 넘어 수산에 수산에 그 정치망이 있거든. 그게 그쪽에서 한 번씩 들어. 그것도 뭐 드나 맨날 기왕되네. 자 요렇게 완성. 참돔 영상 참돔. 끝. 큰 거 그 잡았나? 큰 거 잡았지요. 위양 잡을 거 좀 큰 거 잡지. 그럼 잔잔한 거 잡을게요. 묵는 거 위양 묵는 거 큰 거 묵지. 자 끝입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저녁에 추천 방송할 때.